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0도 등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져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기온은 대구 16도 등 10도에서 16도의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뒤 차차 흐려져서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로 여행을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줄어 지역 관광업계는 울상입니다. 권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절과 주말이 낀 지난 연휴, 일본으로 떠나는 항공기와 선박은 빈자리가 없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최근 원엔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지면서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한 2박 3일 여행 상품은 30만 원 후반대에 불과해 큰 인기입니다. 요금대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나오기 때문에 뭐 제주도 비교해서도 괜찮아서 제주도 가시려고 하는 분이 일본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공항에는 일본 직항기가 없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승률은 거의 평균 90%에 가깝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엔저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꾸로 엔저 현상이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면서 발걸음이 줄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을 때 7천여 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지만 환율이 떨어지자 1년 만에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석 달 만에 환율이 200원가량 떨어지자 관광객 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은 약 한 20% 정도 감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나가는 건 약 한 10% 정도 상승된 그런 시점이. 경상북도는 일본 현지에 뛰어들어 일본 관광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엔저에 독도 문제 등 한일 외교 갈등까지 겹쳐 당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각 시군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아 연납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통해서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방당국이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유선이나 인터넷 전화에 가입 주소지를 반드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전화로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고했는데 경기도 과천에 접수되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휴대전화는 가까운 기지국을 중심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찾게 되지만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가입 정보에 따라 위치가 파악되는 만큼 가입 주소지와 실제 위치가 다를 경우 출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